자, 806번이요. 얘는 역함수 식인데요. 이거는 같은 함수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고 그냥 차근차근 풀어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모양 바꾸자. 역함수 FJ는 16. 일단 요 네모 안에 있는 값부터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Y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Y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그러면 x가 16이라는 소리야. 그럼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16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1-4.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f-1a, 마이너스 역함수는 마이너스 3.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x라고 생각하고 넣었더니 a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럼 두 번째 식을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넘어가 뭐나? 2죠.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답은 2. 별로 안 어렵지. 역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시는 게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